거의 다 됐어. 성공이다. 대박. 이런 남수사. 안 돼.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으아! 이런. 어서 빨리. 안 돼. 잠깐. 제발 하지 마. 괜찮니? 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뭐야?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그런 걸로 걱정할 시간이 없어. 알겠지, 친구?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더 큰 문제? 컴퓨터가 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겠어? 저 녀석들! 내가 한동안 네가 하는 직업을 지켜보고 있었어. 너 아직 대단한 해커던데? 특히나 너 혼자서 다 작업했으니 더욱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 도시 밑에서 버려진 스티브의 서버를 찾았어. 접속할 수 있게 해주면 날 위해 해킹해줄 수 있겠어? 글쎄, 내 말은 그게... 근데 내가 컴퓨터 없이 어떻게 해킹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컴퓨터가 바로 여기 있잖아, 안 그래? 더 많은 스키비디 녀석들이 우리를 쫓아오기 전에 빨리 가자. 농담하는거지? 몇 달 전에 이곳을 찾아왔었어. 스키비디들이 화학 물질로 인해 녹아버린 후 이곳을 버린 것 같아. 하지만 다행히도 서버실은 살아남았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여기 살았던 스키비디들 중 일부는 떠나지 않았어. 돌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 시크릿 모드? 와우! 정말 날 못 보는군! 난 투명 인간이야! 정말 대단해! 이거 받아라! 그리고 이것도! 아하! 이게 바로 방화벽이라는 거지! 좋았어! 어디 한번 능력을 발휘해볼까?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해봐야겠군! 불사에서 붙여넣기! 끝내자는군. 컴퓨터맨 돌격! 우와, 정말 멋진데? 혼자서 그 녀석들을 다 물리쳤다니 믿을 수가 없어. 고마워. 하지만 우린 빨리 서둘러야 해. 서버를 해킹하러 가야 하잖아. 여긴 소름 끼치는데? 여기서 어떤 괴상한 스키비디 실험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와우! 컴퓨터맨! 괜찮아? 이제 왜 그들이 이곳을 버렸는지 알겠군! 여기로 온다! 어떡하지? 저 녀석과 어떻게 싸워야 하지? 침착해! 내가 주위를 끌어볼게! 서버실로 갈 방법을 찾아봐! 마술사! 생각해! 컴퓨터맨! 생각해내야 돼! 어떻게 하면 적금을 건드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까? 응? 뭐지? 엑스레이 모드라고? 우와! 모든 회로가 보여! 마치 내가 이 기술과 하나가 된 것 같아! 허? 크레인을 이용하면 통을 건드리지 않고 가로질러 갈 수 있겠어! 잡아와라! 어? 안 돼! 뭔가 해야겠어! 빨리! 다운로드 저장소로? 좋았어! 오! 이제야 말이 통하네! 안녕, 스키비디! 걱정 마!
멋졌어, 컴퓨터맨. 정말 놀라워. 잠깐, 어디로 가버린 거야? 드디어 스키비비의 서버 시스템에 접속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기도나 해라, 스키비비. 이제 끝낼 시간이야. 컴퓨터맨! 컴퓨터맨, 괜찮아? 무슨 일이야? 못하겠어. 스키비비 시스템을 무너뜨릴 순 없어. 뭐야? 무슨 소리야? 왜 안 돼? 지금 내가 스키비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서버를 종료하면 너도 종료되는구나. 우리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너를 빼내면? 아니면 과학자 스키비비를 직접 해킹하면 어떨까? 어? 바로 그거야. 대단한데? 뭐가 대단해? 무슨 소리야? 좋아, 잘 들어봐. 일단 컴퓨터를 해킹하면 과학자 스키비비가 몇 분 만에 우리를 찾아내서 금방 날아올 거야. 알았어. 그럼 나쁜 거 아니야? 내가 글자 컴퓨터 해커였을 때가 아마 2시간 전쯤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때와 난 달라.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내가 싸우면서 너한테 남은 해킹 과정을 설명해줄게. 뭐야? 난 해커가 아니야. 그렇게 치면 난 천사가 아니지. 하지만 엄청난 크기의 도일렛과 정면으로 맞붙게 생겼으니.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싸울 거야? 좋은 질문이야. 이거면 될 거야. 좋아, 내가 신호를 주면 해킹을 시작해. 알았지?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이야.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됐어? 준비됐어. 해보자. 좋아, 서버에 암호화키가 보여? 그걸 커맨드 드라이브에 넣어. 알았어. 이제 두 번째 팝업이 나타날 거야. 보여, 보인다고. 좋아, 팝업의 앞쪽부터 이렇게 써져 있어. SSRD. 마지막 글자, 마지막 네 글자만 필요해. 알았어, 잠깐만. 어서, 빨리, 마지막 네 글자. 컴퓨터맨, 컴퓨터맨. 컴퓨터맨, 내가 정말 미안해. 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뭐야, 컴퓨터맨? 하지만 어떻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컴퓨터맨, 네가 해냈어. 어려운 법이지. 하지만 나에게 문제없어. 안 그래? 자만했마. 저 녀석들이 방금 부실 모든 스킬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렸어. 모두들 정신 차리고 싸울 준비가 돼 있길 바래. 타이탄 친구들, 같이 해결해보자. 여보세요? 타이탄 펌맨! 너의 도움이 필요해! 스피커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난 도시 북쪽 숲 가장자리에 있어. 알았어, 스피커맨. 조금만 기다려. 거기로 빨리 갈게. 역경 과학자 토일렛! 이야! 어제! 타이탄 펌맨! 방금 어떻게 된 거야? 스피커맨은 어디 있어? 사라졌어! 스키비비야! 그가 스피커맨을 데려갔어! 그냥 사라져버렸어! 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스피커맨을 어디로 데려갔어? 어디든
있는지 말해!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고! 여기! 타이탄 파맨! 그런 방법으론 안 되지! 타이탄 컴퓨터맨 연결해라! 뭘 하는지 좀 보자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봐! 우리 친구를 어디로 데려갔어? 난 절대 돌렛 형제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본때를 보여줘야겠고! 알았어, 알았어! 스키미디 군사 기지로 끌려갔어! 경고 고마워, 역경 돌렛! 타이탄 펀맨, 뭐하는 거야?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 저 괴물이 스피커맨을 해쳤어! 살려줄 수 없어! 여긴 스키미디들이 엄청나게 많아! 사방에 스키미디가 있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어! 타이탄 라디오맨! 스피커맨의 시도를 찾을 수 있나? 찾아볼게! 찾았다! 기지 뒤쪽에 신호가 잡혀! 좋아! 잘했어 타이탄 라디오맨! 이제 모두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군! 비밀번호로 말이야! 어? 뭐야? 타이탄 스피커맨! 타이탄 스피커맨! 여기 있나? 이런! 나를 기억하나? 날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내가 널 찾으러 오지 않을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이런!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알았지? 스피커맨? 조금만 기다려! 타이탄 컴퓨터맨! 무슨 일이야?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오! 이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가져라! 그리고 이것도! 이건 어떠냐? 이 나쁜 녀석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내 스피커가 없어진 건가? 이거 봐! 우리 가라고! 안 돼! 잠깐만! 오! 너희들 떨어지는 게 좋을 텐데? 타이탄 라디오맨! 오! 다행이야! 잠깐만! 타이탄 라디오맨! 어디 가는 거야? 돌아가야 해! 돌아갈 수 없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적들이 몰렸어! 위장술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여보세요? 타이탄 펀맨! 나 타이탄 컴퓨터맨이야! 나는 스피커맨과 함께 창고 안에 갇혀있어! 그런데 스키미니가 그의 머리를 가져갔어! 그리고 머리 없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왜? 이해가 안 가! 아까 그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스키비디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 돌렛이 소리를 지르자 도시에 있는 모든 스키비디들이 정보를 울렸어. 그럼 스피커맨의 머리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스키비디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거야. 바로 그거야. 스피커를 찾아야겠어. 그래, 빨리 찾아야겠어. 그렇지, 스피커맨의 신호야. 도시 한복판에서 들려오고 있어. 그럼 거기로 가자! 스키머니! 와! 이제 끝났어! 과학자 돌렛! 스피커맨의 스피커를 쓰게 놔둘 순 없지! 스키머니!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타이탄 펀맨, 잠깐만 도와줘. 나 혼자서는 이걸 끌 수가 없어. 전 세계의 모든 스키미가 여기로 몰려오기 전에 이걸 빨리 꺼야 돼.
이건 어떡하지? 이 사악한 생명체를 지금 당장 없애버릴까? 아니면 내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 걸까? 타이탄 팜은 서둘러! 시간이 얼마 없어! 오늘은 그냥 봐주지! 타이탄 라디오맨! 무슨 일이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네! 라디오 신호를 증폭시켜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걸 끌 수 있을 거야! 됐어! 우리가 해냈어! 스킬버디! 다음에 보자, 스킬이! 오! 정말 다행이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자, 스피커는 어디 있지? 다시 붙여야겠어! 빨리! 우와! 여기가 어디야?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걱정했어, 스피커맨! 그래, 너한테 전화하길 잘했어!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도와줘! 도와줘! 스크리디! 넌 이제 끝이야! 으어! 레드빔 공격!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캐비우마! 도시는 스크리디가 지배한다! 어?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있는 한 절대로 너희들은 카메라맨 복으로 들어갈 수 없어! 에너지어 공격! 캐리원! 리아! 세상에 큰일 났어! 빨리 본부로 데리고 가야 해! 키비우먼은 좀 어때? 과학자 카메라맨? 허! 그녀는 죽었어! 안 돼! 잘 가, 키비우먼! 그녀에게 평화를! 오, 키비우먼! 넌 평생 내 심장의 별일 거야! 너희 더러운 스키비디 녀석들! 카메라맨 본부로 들어가고 싶다면 날 먼저 상대해야 할 거야! 잠시만! 플랜저! 키비우먼? 내가 할게! 오렌지 빔 공격! 이거 너무 쉬운데? 키비우먼! 역시 네가 최고야! 너도 플랜저! 넌 최고의 카메라맨이야! 키비우먼! 절대로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줬던 일들 잊지 않을 거야.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도와주고 내일 더 자신감 있고 강해지도록 해줬지. 너는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였어. 잘 가, 키비우먼! 무슨 일이야? 저 지긋지긋한 스키비들! 그런 짓을 하고도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놔? 왜 그러면 안 돼? 딱 보니 오늘 너희들이 죽기에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은데? 키비우먼이랑 같이 말이야! 스키비들아 공격해! 제트팩 장착 완료! 가자! 우리도 간다! 뚜렷뻥 공격! 이렇게는 안 되지! 이거나 퍼다! 오, 이라! 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거든? 코, 공격! 으악! 강력한 인파 공격! 너무 그리고 좀 보고 해와! 네가 내 소중한 친구의 장례식을 망쳐! 지옥에나 가라! 없어져 버려라! 사라져버려! 이 악마들아!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줘야겠군! 키비우머!
그럼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좀비 같은 걸로 변한 거야 뭐야? 얘들아, TV용원의 코어를 좀 봐. 기생충이 들어가서 그녀를 조종하고 있어. 지긋지긋한 스키베리들, 내가 한 수 보여줘야겠어. 나도 같이 가. 얘들아, 작전도 안 세우고 그냥 가면 어떡해. 이거나 봐라. 충격파 발사. 뭐야? 얘들아, 이리 와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야겠어. 빨리 이리로 와봐. 나한테 계획이 있어.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준비 발사. 엄청 멋지게 성공했는데? 아하하하, 누워서 떡 먹기지 뭐. 어, 방금 무슨 소리지? 나 얼마 동안 의식이 없었던 거야? 티비우먼, 진짜 너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나 맞지. 너무 다행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축하해. 뭐라고? 그게 아니야. 나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냥 좀 낮잠을 잔 거라고. 죽은 게 아니야. 뭐라고? 으아! 너희 모두를 거의 다 잡았는데. 근데 조금만 기다려.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